느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안경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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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여기 어떻게 아니, 저 여기 수제 안경 점인가 봐요? 아, 네. 아. 손으로 안경을 좀 만들고 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이게 다 저 수제 안경이죠? 네. 어, 이 안경이 참. 디자인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안경이에요. 어, 안경이 참 예쁘네요. 개성들이 있죠. 네. 한번 써보세요. 네? 이런 것도 한번 써보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아. 오, 이게 무거울 것 같은데 아주 가볍네요. 네. 오. 괜찮습니까? 아, 이쁘다. 먼저 쓰시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. 예, 느낌이 비슷하네요. 많이 네. 안 튀고. 예. 아, 근데 이게 그냥 동그랗지가 않고 이 굴곡이 있네요. 네네. 아. 예, 겉에는 또 더 시제 느낌을 내려고 더 거칠게 이런 걸 하고. 아. 저희 또 이 수제 안경이 또 제가 이것도 개발을 한 건데. 네. 일반 안경으로는 되게 많이 틀린 점이 또 있어요. 이런 뭐 조립 구조 같은 걸 제가 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어? 충격을 받으면 그냥 빠져요. 다시 그냥 조립하면 돼요. 아하. 그래서 뭐 교체라든가 네네. 수리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더 용이한 편하게 돼 있구나. 수제품만의 멋과 개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췄네요. 그럼 이 많은 안경을 직접 디자인도 하나요? 예, 저 원래 안경 디자이너를 좀 오래 했어요. 아,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안경 디자인도 물론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도 만들고. 안경 깎는 남자 종필 씨는 25년 외길을 걸은 1세대 안경 디자이너랍니다. 1세대 디자이너는 이제 현직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 혼자뿐인데요. 쓸쓸하고 외롭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게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재미있어서 그래서 또 버티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안경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이 즐거워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종필 씨.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손으로 깎아서 그가 하루에 완성하는 안경은 두 개라는데요.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계속하기 힘든 일이겠죠. 저희 안경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 만든 안경이 그 쓰신 분들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쓰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되게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그걸 보는 사실은 제가 더 기쁘죠. 자신이 만든 안경을 쓰면 조금은 세상도 달라 보이길 바라는 종필 씨. 느리겠지만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 것도 같네요.